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의 염정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와우넷 파트너 강주정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약간 관계 개선 얘기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중국의 금리 인하 발표 뭐 이런 것도 지금 시장에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0.1% 정도 사실상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염정 멘토부터 좀 의견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뭐 중국의 중국의 금리가 사실상은 좀 금리 인하 기조를 보였고요. 네. 그에 따른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 재개,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경기 정책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기업들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으로 확인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앞에 지난 우리 1월에서 5월 사이에 사실 소비 심리가 사실 좀 위축됐던 게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기 자체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1월에서 5월까지의 그 예금이 사실 실제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소비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소비 동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중국은 사실상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봉쇄 정책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도 기저효과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사실 좀 거의 1분기 부터 거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중국과의 경기 개선에 대한 뭐 기대감을 통해서 장 초반에 일단 리오프닝주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워낙에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반등으로 나아졌고요. 뭐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장 초반에 5%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는 많은 리오프닝 종목들이 중국과는 별개로 실적 개선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같이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진짜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의 시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엄청난 기대라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중국으로 인해서 눌렸던 종목들 중에서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다른 섹터에 가려서 지금 좀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중국과는 또 별개로도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고서라도 성장성이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라면은 지금 일단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배제하고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돼서 뭐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리오프닝 주가 굳이 중국만을 꼭 결합시켜서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동안 네. 조금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 중에 중국하고 크게 관계 없이도 우리가 투자할 만한 데들은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뭐 어떤 데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뭐 저가항공사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1분기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해서 1분기 후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 실적이 살짝 좀 밀릴 수 있겠지만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와는 지금 조금 별개로 된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중소형 네. 화장품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좀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는 하지만 여기에 중국 수요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2분기부터는 카지노 쪽에 대한 수요라든지 네네. 그에 대한 실적도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준영 멘토께는 네. 리오프닝도 리오프닝인데 네.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고 하면 인프라 투자가 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수혜가 네.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경우에도 이제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예전의 경우에는 우리 굴삭기라든지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굴삭기 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점유율 자체를 뭐 1등, 5등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굴삭기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았었고 아니면은 뭐 중국에서의 그때 철강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이제 양질의 철강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강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수혜를 일단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이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저스트 이제 굴삭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네네. 부분이 있었다면 요즘은 양상 자체가 조금 다른 게 사실이죠. 중국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투자를 하고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 안에서의 어떤 자급자족, 삼일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굴삭기를 뭐 납품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설기계라든지 하는 부분,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은 차라리 거기서 수혜가 조금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은 예전하고 또 우리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철강석이라든지 석탄이 이제 전체 글로벌을 봤을 때 매장량이 한 4위 정도 되는 그러한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철강석 산지도 많이 좀 탄광도 좀 많이 폐쇄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멘트가 되었던 아니면 철강석이 되었던 아니면 이 철강석을 녹이기 위한 코크스 다시 말하면 석탄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해외에 수입을 해올 때 일단 배를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우리 컨테이너선하고 벌크선 아마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신다면 벌크선 같은 경우가 이런 자원들을 실어 나르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벌크선 운임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갑자기 벌크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그 예전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건설 기기가 아예 수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지금 보면은 건설 기계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펜오션이 됐던 대한해운이 됐던 이런 벌크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종목이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가 인프라 그러면 무조건 건설 장비 이런 것만 네.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화학주를 잠깐 넣어놨는데 화학주들이 최근에 반등이 좀 있어서거든요. 네. 그게 중국하고 관련이 좀 있을까요? 예, 저는 당연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조금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중국이 경제가 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지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줘야지만 화장품이 수혜가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석유화학은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PI가 아마 이번 발표됐던 게 0.2 정도로 발표가 나왔고 이러한 부분은 중국 소비가 완전히 죽어있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을 중국 정부에서 해외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됐던 동남아로 여행 가기 편하게 루트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빠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일어나는 부분은 자국 내의 소비로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광 자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중국 내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화학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중국 안에서 여행 다닐 때는 당연히 중국에서 옷을 입어야 될 거고요. 하다못해 가방이 없으면 비닐봉다리라도 들고 다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안에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점 자체는 화학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 이 화학 부분에서도 이전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할 때 중국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내에 어떤 소위 말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금 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판덱스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던 아니면 화학주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중국이 일단 리오프닝이 아니라 중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화학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해드렸던 벌크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반드시 그룹핑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하고 관계 개선도 나섰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의지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랑 인접해 있고 우리랑 워낙 수출 관계에서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정책들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습니다. 앞서 강주영 멘토가 지적한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죠.
자,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 뭐 중국의 인프라 투자 때문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 건설 관련주들이 꽤 오릅니다.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제 다른 데서 찾아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도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전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기계주들과 관련된 의견은 염정멘토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건설기계 관련해서 일전에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플러스 알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쪽에 대한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뭐 화학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벌써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이슈를 좀 같이 확인하셔야 되고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사실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종목에서는 이제 신흥국들, 인도네시아 중남미 쪽에 대한 광물 개발에 대한 수요에 대한 수혜로 관련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중장비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건설기가 지금 오른다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얘기 좀 하죠. 조선주가 연이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오늘도 하나오션이 지금 11% 오르거든요. 야, 이게 여기서 끝날 건지 아니면 더 갈 건지 정말로 이제 흔히 전문가분들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제 조선주가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간 건지 궁금합니다. 강주영 멘토 조선주 좀 봐주세요.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하셔도 타이밍 보셔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K-스탕 라이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조선주는 일반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실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그러한 회사가 아니라 수주를 보고 투자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수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못 갔었고 두 번째로는 심지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K-스탕 라이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체가 조선주가 업황이 나쁜 부분이 아니라 M&A라든지 하는 부분의 정치적인 이슈 부분으로 좀 묶여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고 최근 들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이제 하나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이제 사명도 바뀌었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전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업사이드 자체가 이제 다시금 열려있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예전에 이쪽이 이제 합병이라든지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혼자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일단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보다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조선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드렸고요. 지금 제 입장은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예, 여러분 하나오션도 이제 시작입니까? 예, 하나오션도 이제 시작이죠. 아, 네. 예,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는 이번 LNG 수주 관련해서 이제 카타르 제2차 물량에 관련된 얘기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나머지 LNG선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카타르 2차 물량이 한 45척에서 50척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남아있는 물량도 한 40척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수주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서 친환경 추진 관련된 이런 선박들, 네. 에탄올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암모니아 선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올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조선업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종목을 고르기가 참 어렵고 애매하다면 이제 뭐 ETF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상승률 같은 데에서 ETF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조선주를 좋게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괜찮은 게 엔터주들이네요. 쇼박스가 지금 12% 오르고 있고요. 큐브 엔터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엔터주들 관련해서는 염정멘토께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강세 이유를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네,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 엔터주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한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쇼박스라든지 큐브 엔터는 지금 8%대 강세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주는 조정이
조정은 작게 오고 상승을 좀 세게 가면서 계속해서 그 박스권을 높여가고 주가 레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기에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뭐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이제는 중국의 비중을 많이 줄인 중국의 비중을 줄였다기보다 중국이 없이도 실적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중국에 대한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뭐 공연에 대한 부분이 허용이 된다거나 실제로 지금까지는 조금 우회했었던 중국의 실적 우회 경로를 통해서 발생했었던 중국에 대한 실적이 좀 수면 위로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엔터주들의 사실 상승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이 최근에 이제 음반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아주 좀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큐브엔터의 여자아이들의 멤버 중국 멤버 우기라는 멤버가 또 중국인인데 중국에서의 좀 입지가 좀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또 중국 개선에 대한 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 역시도 지금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또 만약에 또 레벨업이 사실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쉽게 됐거든요. 레벨업이 이에 대한 부분이 쉽게 또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탄탄한 실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 접근은 일단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또 엔터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넷플릭스 CEO 곧 방한한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앞서 이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범죄의 도시 뭐 이 영화 요즘 천만 관객 코앞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쇼박스도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두 분과 함께 시장에서 특징적인 것들 조금 점검해 봤고요.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염정 멘토께서 가져오신 유망주는 BH입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나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준영 멘토는 롯데정밀화학 전사업부 호조가 전망된다. 아까 화학주점 관심 갖자라고 하셨는데 거기하고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BH부터 염정 멘토에게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전 상장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고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이전 상장한 날은 약간 좀 약세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5월부터 시작된 랠리로 인해서 단기간에 걸친 좀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전 상장한 부분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기업의 내용을 좀 확인해봐야겠는데요. 네. 또 실적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영업이익 같은 부분에서는 일단은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한 14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보다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종목인데 내년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아이폰, 애플에 대한 애플의 아이패드향 신규 RF PCB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매출의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사업은 차량용 무선 충전기 쪽인데 전장형 제품을 볼 수 있는데 차량용 무선 충전기 시장은 일단 LG전자에서 작년에 인수를 한 부분이죠. 인수를 한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부분, 뭐 특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네. 관련된 비용들로 인해서 이제 이번 3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런 비용 부분이 완벽하게 좀 마무리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은 연간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부터 전장용 쪽에 대한 영업이 개선세,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실적 그리고 2024년 내년까지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무선 충전 전장용 사업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 개선세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하고 손절가 나갑니다. BH 목표가 32,000원에 손절가 25,000원을 제시하셨어요. 오늘 이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강준영 멘토가 오늘 유망주로 꼽아오신 롯데정밀화 확인 좀 해볼까요?
예, 롯데정밀화학은 오늘 화학주 강세 부분도 일단 있고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롯데정밀화학은 아직까지 업황 자체가 완전히 턴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가성소다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을 보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하는 뭐 일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OLED, LCD 쪽에 일단 현상액 부분을 일단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향후에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호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OLED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현상액에 대한 매출 자체가 이제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시장 안에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OLED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높아져 있다는 점 자체가 바로 이러한 업황이 앞으로 호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이쪽 부분에 일단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롯데정밀화학이 하고 있는 에폭시 사업 부분인데요. 이 에폭시 사업 부분이 에폭시가 들어가는 부분이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소위 이제 잘 알고 있는 친환경 쪽에서 풍력 쪽에 이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도 조선주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는 기본적으로 조선에 들어가는 에폭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과 최근에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풍력 발전 부분이 이제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롯데정밀화학이 앞으로 얻어낼 수 있는 에폭시 부분에서의 실적 호전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롯데정밀화학은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수송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약간 좀 특화되어 있는 화학업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 일단 암모니아 수소 관련돼서 국책기업으로 롯데정밀화학을 일단 채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암모니아 수소 부분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지금 수소를 기체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액화를 해서 가져가느냐 아니면 액상으로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일단 암모니아 쪽으로 일단 액상으로 이제 운반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은 향후에 수소 경제에 있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추세가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라는 85,000원, 손절가는 61,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수소 생태계에서의 암모니아의 중요성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를 85,000원 그리고 손절가 6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7만 원 넘어서면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그거 넘어서기 시작하면 또 위로는 조금 열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준영 멘토 그리고 염정 멘토와 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